자, 저번 시간에 이곳 세인트 브릿지에서 껐었죠. 여기는 이제 서브 퀘스트들을 처리를 하고 메인 이제 오피리아 2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클리어브룩에서 어머니를 찾아 여행을 나선 메릴이에요. 아, 전에 했었죠? 이분이 갑자기 절 붙잡고, 아, 해치워달라는 거구나. 자, 붙어보죠. 5레벨. 이게 다시 너 대반다나. 공래초. 잡았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편지에 의지해 저분께 길을 묻자 갑자기 화를 내서 이 편지의 각인은 제라스터가의 것이야. 제가 태어난 집안의 이름? 제라스터가는 이강 상류에 있는 명가였지. 먼 옛날 전쟁을 일으켜 많은 피와 함께 멸문됐다. 엄마 찾는다고 했지. 제라스터는 멸문했지만 어딘가 숨어 사는 자가 있다는 소문 들은 적 있어. 오. 난이 강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물이 불어난 느낌이 들어. 홍수의 전조일지도 몰라. 누구 아는 사람이 없을까? 빨리 녹는 눈. 제가 막 이것저것 훔쳐서 솔직히 어디서 훔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SP 강한 옷. 당신 눈이 멋지네. 하지만 역시 조금 달라. 아, 내 운명의 상대가 어디 있는 걸까? 아직도 찾고 있어요. 볼더폴에 있던 여자죠. 알파스, 나는 그녀를 쫓아 이 마을까지 왔지만 리블레 그녀에게 있어서 난 역시 필요 없는 듯하군. 알파스의 시 이거를 주면 된대요. 저기 상류에 있다고 합니다. 얘인가 보다. 매우 남성답고 강한 시로군요. 따스함이 느껴집니다. 만원 입수. 이렇게 둘을 맺어주고 이 퀘스트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 녀석 것만 하면 끝나나? 요즘 대성당 순례자를 노려서 끈질기게 돈을 뜯어내는 무리가 있다던데. 그 때문에 순례자가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누가 퇴치 좀 해줄 수 없을까요? 오. 너니? 비겁한 남성. 홍래초. 와우. 스토리 확인, 이거겠죠? 아, 2장 오피리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줄거리, 오피리아는 여행을 떠났다. 20년에 한 번이는 신념, 보가의 의식, 원초해볼 것을 받을 불씨를 가지고 세계의 성화에 불을 담을 최초의 목적지로. 친구인 리아나의 아빠인 요세프 대주교가 위독해져서 리아나는 아빠를 간호해야 되니까 대신 오피리아가 여행을 떠났죠. 그리하여 세인트브릿지에 도착했는데. 式年放火の秘跡をもって御身の慈悲と祝福を与えたまえ。이렇게 받아가는군요. さあ、푹 쉬십시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したら모처럼 왔으니까 마을을 둘러보고 싶다고 합니다. 애가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데릴의 브로치를 잃어버렸다고 해요, 에밀이. 아, 데릴의 어머니 거래요, 없어진 브로치가. 에밀을 찾고 있어요. 아까 저기 있었는데요. 에밀은 개를 쫓아간 것 같아. 자, 그 브로치를 개가 물고 마물이 있는 숲으로 갔대요. 그래서 그 꼬마애들이 브로치 찾으러 갔습니다. 이쪽인가요? 여기네요. 그게 어디 갔지? 개쎄 보여. 자, 옵니다, 오피리아. 컷! 야, 조사단 나갑니다. 34,000 체력?
와, 오피리아가 이렇게 들어가요. 2800. 너는? 7000. 오피리아 캐스트니까 오피리아가 마무리? 아, 좋아요. 아, 되게 변변치 않게 주네요. 브로치 발견했습니다. 지금 돌아왔습니다. 발톨로 주교님. 이리하여 오피리아는 세인트 브릿지를 뒤로 했다. 아이들의 행복을 이 땅에 성화에 기도하며 다음 식년봉화 의식당으로 향했다. 코스트랜드 지방 골드쇼로 오피리아 여행은 계속된다 라고 합니다. 굉장히 별거 안 했는데 끝난 거네. 애들 도와주고 끝났습니다 이장. 참. 아, 오피리아 3장은 여기입니다. 38레벨 제한이에요. 높다. 다음은 그러면은 트레사랑 사이러스 쪽으로 가겠습니다.